됐다. 이상입니다.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당 지도부에서 계속 뭐 실언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좀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뭐 언급 없었습니다. 한대위원장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좀 입장은 어떠신지 어떤 거에 대한 좀 입장이랄지 당이건 누구건 말 조심해야죠. 봉쇄 정책이라고 했는데 네.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 정부 측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. 하여간 최대한 그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일정 정도 그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.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이 의결되면 정부 측에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주장하고 관철시키겠으면 이러한 사태가 왔겠습니까?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이었습니다. 애초부터 막아도 우리나라 발생지가 우리나라입니다. 애초부터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인이란 뜻입니다.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. 경선은 언제 목표가 네. 근데 목표 언제대로 목표대로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죠. 야 목표가 이렇다고 했는데 왜 이걸 안 하느냐라고 하면 곤란하니까 하여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.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어쨌든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게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특별히 관심 갖고 근데 이제 대구하고 경북이 또 너무 좀 심해져서 거기는 확진을 받았는데도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는 환자가 수백 명 있다고 해서 아무래도 서울의 의료진이 또 의료기술이 나으니까 중증 환자들을 먼저 받아서 좀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경로당 활용을 안 하는 것보다도 하는 것이 좋다. 아주 철저한 고민이에요. 그리고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한번 그 시설을 조금씩이라도 보강해가면서 환자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 좋은 식으로. 아무튼 이제 경로당도 뭐. 그 옛날보다 훨씬 숫자로 만들고 평수도 커지고 있습니다.